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될 때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약의 선결 과제가 빅데이터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도 세상은 IT 시대에서 DT, 즉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로 변하는 중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려드리고 혁신 성장의 기반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등 공공부문에서는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사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 핀테크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산업과 국가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제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틀림없는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